네, 썬다기 탐 시작합니다. 줌에서 나왔어요. MS70 CDR 플러스 멀티 스톰프 박스고요. 지금 저번에도 저희가 이 멀티를 스톰프 박스 그때 MS50 플러스였죠. 얘는 70입니다. 하지만 얘가 조금 더 공간계에 약간 집중을 한 그런 느낌의 멀티 스톰프 박스예요. 잘 써놨네요. 짠! 네, 우선 디자인은 뭐 로보트 다리 한쪽 같은 느낌, 네, 디자인이고, 네, 장난감처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우선 줌의 이 멀티 스톰프 박스 자체가 초창기부터 사운드가 좋아가지고 완전 각광을 받는 그런 모델이죠. 이번이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모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블루 계열 색깔이 약간 공간계를 뜻하기도 하고, 공간계는 블루 계열의 이런 디자인이 되게 많이 나오죠, 색깔이. 자, 뒤에. 이렇게. 이거 AA 건전지 두 개 들어갑니다. 9V 아니고요. 네. 그럼 무게 재보게요. 370g. 370g. 네, 기본적인 그냥 컴팩트한 사이즈의 기본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톰프 박스입니다. 자, 그러면 줌 MS70 CDR 플러스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썬다이 템 송지라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줌 MS70 CDR 플러스예요. 저희가 이거를 딱 봤더니 무려 13년 전에 아니야. 11년 전에. 11년 전에. 예. 야, MS 플러스 나오고 MS70 CDR를 예. 저희가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게 탑기어였습니다. 탑기어였습니다. 무려. 와. 근데 디자인 외관도 너무 바뀌었고 해서 예. 사실 그게 탑기어였다 기억이 우선 없어요. 없어요. 야, 11년 전 기억을 아주 그냥 그걸 긁어내느라고 조금 힘들었는데, 네, 무튼 그랬었습니다. 또 자료 화면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직 버즈비의 사이트에는 있습니다. 네. 지금 단종됐어요, 근데 그렇죠. 그렇겠죠. 그때 가격이 그게 한 15만 원 정도였는데 10년 전 가격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네, 단종이 돼서 어쨌든 15만 원인데. 네, 마지막 가격 15만 원이었는데 지금 얘는요 가격부터 말씀드리냐면 19만 5천 원으로 기분 좋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진짜 기분 좋네. 10몇 년이 지났는 11년이 지났는데. 11년 지났으면 기타는 더블이 됐어요. 그렇죠. 그 커스텀 샵이 한 300만 원대였는데 지금 900만 원 막 이렇게 하죠. 네. 더블이 아니라 이거는 따따블인데. 네, 트리플이네요. 트리플. 와. 근데 이펙터는 사실 값이요 모르기가 그 몇몇 종의 이펙터 말고는 네. 좀, 네, 좀 예,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희귀 이펙터 말고는 그리고 이제 이 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멀티 스톰프 박스잖아요. 네. 이게 안에 이제 업그레이드 같은 걸 되게 많이 됐고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사운드 음질, 뭐 사운드의 품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돼서 그래서 겉을 보시면요. 우선 외관상으로 바뀐 거는 좀 이제 비교해서 살짝 앞부분을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 풋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스위치들이 생겨났고요. 네, 생겼죠. 얘는. 원래 없었는데 그냥 민자였는데. 그렇죠. 이 그냥 가운데 예. 이 풋 스위치와 예. 이 동그랗게 그냥 손으로 버튼 조정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만 되어 있었었죠. 근데 예. 이제 좀 더 유용성을, 실용성을 좀 생각하다 예. 보니 이제 스테이지에서 사용을 좀 더 네, 생각을 해서 이제 풋 예. 스위치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변경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조작 방법들, 네,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 값들은 이 노브로. 이게 버튼 클릭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연결을 5인페에다가 스테레오로 뽑아놨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우선은 드라이브 계열이나 이런 거를 지금 물리진 않았고요. 예. 자, 정말 순수한, 네, 순수한 이 줌. CDR 플러스 사운드. 네, CDR이 뭔고 하니 CD 레코더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그거 없죠? 없을걸요? 플레이어도 없는데. 네, 플레이어도. 굉장히 옛날 골동품이 돼버린 네, 세상인데 네. CD 레코드 CD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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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아 네. DVD룸도 되나? DVD룸 야, 그 모르는 완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옛날 말이 됐네. 네. 없어진 단어가 DVD 자체가 안 쓰죠 요즘에. 네. 이상하네요. 진짜 불과 몇 년에 안 됐는데 네, 그렇죠.
자, 얘는요 코러스 딜레이 리버브의 줄임말이고요. 예, CDR이고요. 그거에 완전 최적화한 예, 그런 줌 멀티 스톰프 박스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지금 드라이브 계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들어 있어요. 네. 자, 조작 방법 잠깐 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위에 쪽에 DC 9V 전용 어댑터 9V 쓸 수 있게 유즈 애드 네, 16 온리. 네, 뭐 이걸 쓰기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AA 배터리 두 개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모노로 인 네. 기타 인 했고요. 네. 스테레오 아웃으로 지금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테레오로 지금 들으실 수가 있고요. 저기 보시면요. add, delete, library 메뉴 이렇게 있는데 푸시를 하면 그 메뉴로 들어가요. 아하. add를 하면요. 아. 이렇게 오토 와우를 네. 이런 식으로 앞에 다른 뒤로 보내냐 앞으로 네. 보내냐 그래서 여기 캔슬 시키냐 네. 네. 이 캔슬은 그냥 취소하겠다 이 작업을 이런 거니까 네 그래서 총 최대 6개의 이 안에 있는 링크를 네 이펙터를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여기 딜리트는요 그 아까 링크 배열했을 때 그 네. 이펙터로 들어가서 네. 딜리트 버튼을 우선 캔슬하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 excuse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딜리트 하겠다. 오케이. 그리고 딜리트 안 하겠다. 이렇게. 아, 예, 예. 네, 하는 거.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면요. 네. 이 안에 있는 모든 이펙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짜잔. 그래서 이 위, 아래, 그리고 좌우로 얘 펼쳐져 있는 이 섹션, 뭔가 지도 같은 이 맵 안에서 움직이면서 네. 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 섹션이 바뀌면서 리버브 뭐 딜레이 섹션 네. 뭐 아니면 코러스 섹션 이렇게 바뀌면서 이 안에 색깔도 바뀌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육안상으로 아 이제 리버브는 초록색, 뭐, 딜레이는 파랑색, 뭐 얘는 좀 청록색,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뭐 루프나 루프롤이나 오토팬 뭐 이런 것들 뭐 다 노란색. 네, 이런 것들은 노란색. 섹션이 딱 있네요. 붐버, 네, 뭐 이런 있고 여기는 이제 핑크색, 뭐 여기 주황색까지. 아 이거 네. 좀 칼라로 하든지 하지 이게 칼라도 아니고 그쵸 그냥 바탕색이 바뀌는 거죠 네 이 이펙터 칼라를 만드는 디테일은 그냥 포기하고 나온 거죠 대신 이제 화면에 불빛이나 라이트를 바꿈으로써 그래도 네. 시인성을 좀 높게 가져갔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뉴로 들어가면요 메뉴에는 이제 팩토리 세팅이라든지 아, 뭐 이펙터라든지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옆으로 가면은 패치 네임도 바꿀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패치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패치 그리고 카피 패치 같은 걸로 복사할 네. 수도 있고 네 여기에 그 되게 뱅크가 많이 있어요. 100가지의 저장 용량이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패치 만드는 거 이런 메뉴 안에서 뭐 이렇게 바탕 화면에서 뭘 바꾸고 설정 뭐 이런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메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치 바꿀 때도 마찬가지고 네, 아웃 볼륨 이거 아웃 볼륨이죠. 네, 마스터 볼륨 같은 거. 그리고 네. 오토 세이브로 설정을 할 건지 네. 네. 아니면 그냥 세이브를 눌러서 세이브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자, 라이브러리 사운드 같은 것도 네, USB 미디 채널 배터리 타입 이런 것들 별게 다 나오네 네 컨트라스트 이거는 이제 밝기 네 데코 모드 뭐 이렇게 팩토리 리셋까지도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여기 헬프에 들어가셔가지고 메뉴를 누르면요 이렇게 QR코드가 나와요. 이걸 들어가시면요. 헬프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따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지금 사운드를 대충 듣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상한 빅 크러셔라고 비트 크러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뒤에 부서지죠. 네. 네 맞습니다. 이건 드라이브 계열은 아니고요. 공간계 계열의 하나 일종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좀 프리셋을 좀 들어볼게요. 네 여기 맨 앞줄은 맨 왼쪽 줄은 필터예요. 아 다 필터 계열. 네. 오토 필터. 그러니까 오토 와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상태로 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면요 바로 직관적으로 센스 레벨 네. 이런 파라미터들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각자 뭐 볼륨도 올릴 수 있고 다이나믹도 올릴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누르면 크로스 되고요. 네 지금 뱅크가 지금 연동이 되어 있게 네. 그 연결 패치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메모리도 아래로 가면 MT잖아요. 메모리를 위로 올리면요 1, 2, 3 이렇게 패치가 되어 있는 네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 왼쪽으로 1, 2, 3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도 바로 볼 수 있어요. 플레이트 리버브랑 얘는 이제 소프트 에코랑 그리고 얘는 뭐야 넥스트 셀렉터 라인 셀렉터까지 들어있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 메모리 패치입니다. 얘는 네 바이브 네 맹글 아이스 로파이 노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열로 돌리고 이제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인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펙터가 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있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가 인이니까요. 네. 하고 여기가 우리가 내가 지우고 싶어 지금 뭔가 이 룸을 이 룸 룸 리버브를 지우고 싶어. 네. 그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요. 네. 여기서 이스큐즈를 한 번 더 누르잖아요. 네.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네, 그럼. 룸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만 이렇게 남게 되죠. 쉽게 돼 있어요. 근데 다시 룸을 하고 싶어. 그러면 add delay를 누른 다음에 이쪽에 네. 맨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add를 할 거잖아요. 네. 여기에, 아까 룸을 했었죠. 네, 룸 딜레이였죠. 네. 룸 딜레이를 다시 넣어볼까요? 룸 리벌브로 딱 가서. 아, 룸 리벌브였죠.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예 룸 리벌브 해서 애드를 하면 룸 리벌브가 4에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펙터를 불러오고 다시 애드 시키고 지우고 하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줌 같은 경우에는 스톤박스 안에 이 버튼으로 어떻게 조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설명도 되게 많고요. 딱 봤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조작 방법이니까 처음부터 어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네. 그럼 다른 거 또 한번 봐볼게요. 오늘 패치를 한번 또 올려볼게요. 클론 코러스네요. 뎁스 1, 2가 있네. 좋다 소리. 모듈레이션 딜레이 파이프 오르간 원래는 그 우리 초반에 이 플러스 이전의 모델은요 네. 한 86개 정도의 아 그것도 꽤 많았구나. 네 그런 그까지 있었는데 지금 얘는요 160 정도 두 배 정도 네 160개 정도의 이펙터이고 리버브까지 한 149개 공간 이펙터를 제공을 해요. 네 그리고 스톤박스 그러니까 공간계 이펙터로 149개 이펙터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걔를 조합하고 뭐하고 하면요 엄청난 무한대의 공간계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엄청 특징이고요. 뭐 예를 들면 코러스 C 43개 그리고 딜레인 29개 리버브 33개 다이나믹 필터 뭐 이런 게 44개 엄청 많다. 네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방 공연 가고 하면은 네. 이제 모든 그 딜레이 공간계는 항상 줌이 항상 붙어있어요. 왜냐면은 거기 우리가 컴프레서도 좋고 그렇죠. 네, 컴프레서 기가 막히고 줌 컴프레서 완전 난리죠. 난리
진짜 기타 좀 못 쳐도 나 다 준비 다 해줘 이렇게 커버해주는 느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20개 해서 100개까지의 우와. 프리셋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프리셋 연결하시고 근데 원래 갖고 있던 이 프리셋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작해가지고 바꾸는 자기만의 색깔로 바꾸는 것도 되게 빠른 길이에요. 네, 사운드 만드는 빠른 길이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클린한 톤으로 계속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좀 연결을 좀 바꾸고 드라이브 감도 좀 더 물려서 여러분들 좀 다른 사운드 2부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선데이 기타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 뵐게요.